박경수의 아침 저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아,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죠.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현 상황, 예, 이 대규모 재유행의 초기 단계일지 걱정이 큽니다. 아,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이죠. 신상엽 이 감염내과 전문의, 아, 지금 또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예, 신상엽 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신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 뭐 요 며칠 새 이 아주 걱정이 커졌습니다. 지금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대를 이제 훌쩍 넘어섰는데요. 특히 수도권에서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현재 유행의 확산 양상이 좀 2월 대구 유행의 초기와 유사하거나 좀 더 이제 가파른 확진자 수 증가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2월 달에 대구 유행은 뭐 신천지라는 어찌 보면 단일 위험 집단을 통한 이제 대규모 유행이었다 그러면 지금의 유행은 이제 서울이랑 용인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회발 유행에 더해져서 예. 여러 장소에서 또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유행이 생기면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더 예측하기도 좀 대응하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유행 양상 때문에 이제 방역 당국의 이제 통제를 일정 부분 벗어났고 그런 경우로 이제 결국 이제 서울과 경기 지역 경우는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이제 격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2월에 이 대구 신천지 사태 때보다는 훨씬 더 위험한 상태네요. 지금 이제 아마 뭐 발생 규모를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그 여러 곳에서 이제 같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방역 당국에서 이제 관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모든 예. 사람들을 다 추적 조사하거나 격리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있어서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더 까다로운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서울은 이제 이 사랑 제일 교회, 또 용인은 우리 제일 교회. 이게 이제 누적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어떻게 네. 교회에서 확진자가 더 나올 거일까? 더 나올 거로 보시나요? 어떤가요? 그 이제 과거 이제 2월 그 신천지 유행 때 이제 9천여 명 교인 전수 조사를 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뭐 당시에는 뭐 마스크 착용도 되지 않고 첫 환자도 늦게 발견되고 뭐 두 번의 뭐 예배 통해서 이제 굉장히 유행이 증폭됐었던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확진자 그 양성률이 한 40% 정도 됐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서울사랑교회 같은 경우는 한 4,000명 정도가 교인인데 이제 한 800명 정도가 검사가 진행됐는데 한 200여 명의 환자가 발생이 돼서 거의 이제 25% 정도의 지금 양성률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예. 뭐 만약에 같은 비율로 확진자가 계속 나온다 그러면 교인 4,000명 검사하면 한 1,0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일부에서는 지금 그 교인들 이제 소재가 잘 파악이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해서 예. 이런 이제 검사가 늦어지고 확진자가 이제 발견이 늦어지게 되면 그분들을 통해서 또 지역사회 감염까지도 또 아울러서 나타날 수 있어서 앞으로 확진자 숫자는 이제 이런 교회발 유행 같은 경우는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게 얘기 듣다 보니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사태의 경우에 양성률이 한 40% 됐는데 지금 이 사랑제일교회만 보면 한 25% 정도 나타나고 있고요. 이거를 대비해 네. 보면 한 1,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 참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걱정스러운 상황 같고요. 이제 위원장님께서는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을 또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접촉자를 좀 빨리 찾아내야 할 텐데. 지금 뭐 교회라든가 이런 곳에서의 역학조사 좀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사실 이제 대규모 유행을 막기 위해서 이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은 이제 감염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빨리 격리를 하는 겁니다. 예. 뭐 검사를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을 최대한 빨리 격리를 해야지만 그분들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4,000명 교인 중에 지금 아직 3,200명 정도가 검사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700명 정도가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예. 사실 이제 교회 측의 이제 협조도 잘 필요하고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본인들 자신이 이제 이런 그 위험한 곳에 이제 방문했었던 분들은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검사를 하시는 게 이제 필요한 상황이고요. 예. 또 하나 지금 이제 상당수가 이제 그 방문하신 분들이 고령층이신데. 그렇죠. 지금 이제 본인들이 이제 걸렸는지 모르고 가만히 계시다가 나중에 이제 병이 진행한 상태에서 발견이 되면 또 굉장히 위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뭐 방역 당국의 뭐 역학조사도 역학조사지만 본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이런 검사에 잘 응해주시는 것들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아, 자발적으로 좀 검사에 응해 주셔야 하는데, 아,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고요. 근데 지난 이제 광복절 그 서울 도심 집회가 뭐 이래저래 논란을 많이 빚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좀 야외이기 때문에 코로나19에 좀 이 괜찮다, 아니면 위험하다, 뭐 이런 의견들이 엇갈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뭐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계속 강조가 되고 있지만 특히 실내에서 밀접, 밀폐, 밀집된 이런 3미래 공간에서 이제 대규모 유행이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는 건 맞고요. 그런 예. 곳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코로나19는 호흡기 비말과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실내의 뭐 3미래 공간이 아니더라도 야외에서도 이제 확진자 주변 1m 이내에 머물리면서 밀접 접촉하는 경우는 사실 당연히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야외에서 그냥 널찍널찍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집회 가운데 이제 뭐 1m 이내 모든 사람들이 1m 밖으로 머무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집회 가운데 확진자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감염 우려성이 있는 거죠. 아, 실내가 아니지만 아, 이게 참 걱정이 큽니다. 지금 이제 서울 경기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이 됐잖아요. 네. 근데 정부의 원래 그 방역 지침을 보면 이 고위험 시설에 대한 이 금지 조치 이런 게 이제 내려지진 않고 자제해달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제대로 된 2단계가 아니다. 좀 약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뭐,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금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을 자제하는 그런 것부터 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이제, 그런 2단계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예. 일단은 지금 갑자기, 이제, 내려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잘 정착하기 위해서, 일단 자제 권고를 하지만, 상황이 악화되면, 이제, 결국은 강제적인 금지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을 거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상황이 이제 좀 더 악화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2단계에, 에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3단계로 격상을 해서 좀 더 강력하게 일시적으로라도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 그만큼 지금 아,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인데 학생들은 이제 개학이 또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걱정이 더 큽니다. 아, 이제 뭐 내일부터 9월 11일까지는 이 학교 등교 인원이 재학생의 3분의 1로 제한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여기에 좀 더 필요한 조치가 있다고 좀 보시나요? 위원장님께서는? 뭐 이제 코로나19는 사실 이제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이게 뭐 학교든 아니든 간에 뭐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이건 가장 중요합니다. 예. 학교에 이제 등교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밀집도를 줄여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용이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목적이거든요. 예. 그 다음으로 이제 필요한 조치는 이제 학교에 등교한 학생들이 적절하게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이제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고 또 개인위생을 잘 지킬 수 있게 이제 방역지침을 잘 준수할 수 있게 이제 학교에서 관리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또 등하교 과정에서 이제 코로나19 고위험 시설 이런 곳에 이제 들리지 않고 집으로 바로바로 귀가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지도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외국에서는 굉장히 좀 확진세가 뚜렷하잖아요. 이제 예. 우리나라도 좀 위험한 상황을 좀 막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대규모 재유행의 이 초기 단계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뭐 대규모 유행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이 어찌 보면 대규모 유행의 초기일 수도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네. 이제 본인의 이제 방역 당국의 노력에 더해서 시민들의 이제 그런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이제 어찌 보면 상향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에 이제 방역 당국의 통제도 잘 따라주시고 자발적으로 또 노력도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이 이제 휴가철이기도 하고요. 또 폭염이 어제부터는 이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고
수해 지역에선 또 복구도 진행 중이고요. 이래저래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거는 뭐라고 보시는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지금 결국은 이제 올해 장마가 길어지면서 이제 뭐 교회발 유행 말고도 이제 사람들이 에어컨이 작동하는 실내에서 이제 휴가나 휴식을 보내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음료나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벗고 이제 그런 그 환경에서 이제 크고 작은 지금 코로나 유행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뭐 야외에서는 뭐 의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하고 마스크 착용만 잘해도 감염의 대부분을 막을 수 있지만 실내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 마스크 착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료나 음식을 먹는 그 순간 이외에는 마스크를 벗지 않고 이제 좀 본인이 잘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상엽 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이었습니다.